무슨요 방구치꾼님. 크로우 재밌게 봐주세요. 크로우. 짠. 크로우의 미니카. 짠. 뒷모습. 변신. 크로우의 미니카. 나이트 메카 크로우. 크로우의 미니카. 크로우는 회색 한 장, 검정색 한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길쭉한 네모를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한 장은 반으로 접어서 옆에다 두고, 검정색도 반으로 접어서 반으로 자를게요. 색종이를 반으로 잘라서 회색도 반으로 잘라서 자른 반반 색종이를 테이프로 붙일게요. 가로 20cm 길다란 색종이를 두 장 만들고요. 테이프로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크로우의 본체를 만들어 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양쪽에 X표를 접어주세요. 방구 이모 미니카 접기 기본 접기까지 빨리 접어볼게요. 양쪽 X표인데 이렇게 먼저 빠르게 접을게요. 표 두 개, 보조선 접기 세로로 해서 X의 중심에 보조선 접어주고 X의 중심에 보조선 접어주고 펴서 흰색이 보이게 하는 것까지 뒤집어서 완료를 시키고 보조선 일자로 된 부분을 안쪽으로 모아서 위에서 꽉 눌러주고 X 말고 보조선을 안으로 잡아서 위에서 꽉 눌러서 세모를 접어주고 기본 접기 뒤로 돌려가지고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드라큘라의 송곳니.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한 다음에 돌려서 앞에 미니카의 앞쪽을 접어볼게요. 반으로 접는 선을 하나 접어주고 열어서 접는 선이 생겼으면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여기 일자선에 맞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 접는 이유는 기준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었으면 뒤로 돌려서 위로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한번 접어주고 이 부분을 꽃갈 삼각형을 접을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접은 기준선을 만들어준 여기 부분에 정확히 맞춰서 일치를 시켜서
접어주려고 이렇게 여기 이 부분에 딱 맞춰서 꽃갈삼각형을 대각선으로 하나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상태로 펴고 밑으로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접은 선, 지금 접은 선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꽃갈삼각형이 이쪽에 만들어졌으면 위에도 꽃갈삼각형을 접을 건데 여기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 부분에 맞춰서 대각선으로 꽃갈삼각형을 접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완성인데 이거를 펴서 지금은 기준선을 만들어 주려고 접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펴서 이제 미니카의 앞쪽을 접기 시작할게요. 딱 중심 이게 아니고 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랑 같은 사이즈가 되게 여기랑 이 부분이 같은 사이즈가 되게 딱 접어주고 다시 이 대각선 부분을 지금 접은 선이랑 맞춰가지고 딱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중심선에 딱 맞아요. 밑에 쪽은 이렇게 해서 여기랑 딱 일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접었던 선이랑 일치를 시켜서 한번 접고 다시 이 밑에 선에 맞춰서 접으면 중심선에 딱 맞게 접어져요. 이렇게 된 상태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완성. 이렇게 접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우선 펴서 자연스럽게 이 안에 넣고 닫아준 다음에 뒷부분을 자연스럽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에 들어서 넣고 밑에 쪽도 들어서 넣고 앞쪽 미니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빼쪽하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쪽도 손가락을 넣고 앞쪽부터 빼쪽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접어주는 거예요. 완성. 여기다 이렇게 두고 크로우 미니카의 검정색 날개를 접어볼게요. 가로 20cm의 길쭉한 네모를 만든 다음에 흰색이 보이게 하고 양쪽 X표를 만들게요. 방구이모 미니카 기본 접기를 빠르게 접을게요. 세모 이쪽도 세모 펴서 반대쪽으로 또 세모 이쪽도 반대쪽으로 세모 피면 양쪽에 X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뒤로 돌려서
세로로 해서 보조선 접기. X표의 중심에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세요. 돌려서 X표의 중심에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세요. 보조선을 접었으면 펴서 뒤로 돌려주세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보조선을 안쪽으로 잡은 다음에 위에서 꽉 눌러주세요. 보조선을 안쪽으로 잡은 다음에 위에서 꽉 눌러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뒤로 돌려가지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드라큘라의 송곳니를 만들어줬어요. 양쪽 세모를 중심선에 맞춰서 효과의 삼각형, 이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효과의 삼각형, 그 다음에 얘를 기준선을 보조선을 접을 거니까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여기에 맞춰서 이쪽도 여기 선에 맞춰서 보조선으로 이렇게 세모를 하나하나 이렇게 양쪽에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꽃갈 삼각형, 이쪽에 꽃갈 삼각형을 접을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 보조선 접은 이 부분에 여기에 딱 일치를 하게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이렇게 여기 이 작은 세모 접은 끝부분이랑 딱 맞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대각선으로 꽃갈 삼각형을 접었어요. 여기 맞춰서 펴서 이쪽 뒤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마치고 그냥 쭉 꽃갈 삼각형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작은 삼각형에 여기 뾰족한 부분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접었으면 X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원상태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뒤로 돌려보세요. 지금 접었던 선들을 다 펴서 이렇게 기본 스타일로 이렇게 놔두고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지금 접은 꽃갈 삼각형에 의한 이 X표를 접는 선의 방향을 틀리게 해서 이렇게 접혀져 있던 선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으로 접었으면 그 X표를 이렇게 접힌 선에 의해서 여기 X표 이렇게 접고 가운데까지 접으면 여기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이 앞쪽으로 왼쪽으로 그냥 꽉 눌러서 눕혀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이 위에도 얘랑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고 이 부분을 날개를 여기 반대쪽이랑 똑같이 딱 중심선을 맞춰서 똑같은 모양이 되게 가운데 여기를 맞춰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접어주고 펴서 또 이 부분은 뾰족한 이 부분은 이쪽 반대편에 흰색 부분이랑 또 딱 맞춰서 또 꽃갈 삼각형
여기에 맞췄어요. 여기에 맞춰서 일치를 시키고 자연스럽게 대각선으로 접어준 거예요. 펴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X표가 있죠? X표 그 접힌 선 그대로 이렇게 X표를 접어주고 이렇게 가운데까지 접으면 여기 남는 여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접었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려서 이렇게 다 필요 없는 선이에요. 이제 돌려서 여기가 너무 뾰족하니까 세모를 길게 접어줄게요. 끝에서 끝까지. 반대쪽도 끝에서 끝까지. 끝에서 끝까지. 세모를 접었어요. 뾰족한 부분을 뭉툭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화살표처럼 위아래 화살표로 이렇게 잡고 중심의 가운데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 뾰족한 부분을 중심의 가운데 선의 끄트머리에 맞춰서 접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을 건데 이 끝을 여기다가 맞춰주면 돼요. 이 세모 끝을 이렇게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똑같이 이 끝을 여기 중심에다가 가져가서 접어주면 돼요. 완료! 완성! 이런 모양으로 접어졌거든요. 결합을 시켜볼게요. 이미 접었던 미니카를 열어서 두 번째 접은 미니카를 넣고 뒷부분을 접어서 잘 정리를 하고 앞에 있는 꽃갈 삼각형을 하나하나씩 껴주세요. 완성! 그런데 지금 이 검정색 부분이 너무 뾰족하니까 안으로 반을 접을게요. 이 검정색 부분을 안쪽으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완성. 이 회색의 날개 부분을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꽃갈 삼각형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도 이 세모 부분 날개를 앞에 있는 꽃갈 삼각형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접은 꽃갈 삼각형 두 개를 들어가지고 이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지금 접은 이 세모 날개 부분을 이 미니카를 들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입체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살짝 눌러서 입체로 만들어주면 완성이에요. 짠! 크로우의 미니카. 크로우의 미니카의 부리 부분에 X표에 자국을 만들어서 붙여주세요. 크로우의 미니카.
여기까지 만들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